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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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락도 핏.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갑자기 뭐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나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광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입에 붙었어요, 붙었어. 광고 진짜 이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양이들도 유산균을 먹여야 할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자, 사람들은 뭐 유산균을 이제 챙겨 먹는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됐어요. 물론 저도 유산균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근데 고양이들 유산균 비싸기만 하고 먹였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걱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양이 유산균 급여는 고양이에게 아주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꽤 많았어요. 혹시 우리가 좋은, 우리 아이가 좋은 사료를 먹고 있는데 추가로 조금 먹이면 좋을 게 없을까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오메가3.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산균제였습니다. 바로 그 유산균제. 유산균 과연 그러면 고양이한테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줄까요? 자, 장은 원래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이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추면서 정상 세균총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근데 유익균이 오히려 유해균보다 적어지면 장내 미생물총이 이제 불균형이 오면서 트러블, 장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뭐 가스가 많이 차고 설사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변비를 유발하는 등과 같은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이때 대신에 유익균이 다시 잘 자리를 잡아서 유익균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장 건강은 개선되고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을 그러면 어떻게 늘려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쵸? 이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유산균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유산균이 단순히 장 건강에만 도움을 줄까요? 유산균은 추가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전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을 투여한 개와 고양이에서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작용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자주 보는 고양이 질환 중에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 장병증, 장질환이 생각보다 고양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특별한 어떤 감염이나 원인이 있어서 아이가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유 없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장내 세균총을 분석을 해봤더니 유익균, 특히나 그 유익균 중에서도 비피더 박테리움 균주가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팠을 때 이렇게 유산균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느껴지시는 바 없으신가요? 그쵸?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떤 질환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부터 장내 세균총을 항상 건강하게 잘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염증성 장병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평소에 유산균을 꾸준히 급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유산균을 급여를 해야 될까요? 자, 유산균제, 어떤 유산균제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만 보세요. 말 그대로 유산균, 어떤 유산균을 썼는지 표기를 확인을 했을 때 세부 스트레인 정보가 적어져 있는지. 근데 세부 스트레인이 어떤 거냐? 맨 앞은 지너스, 두 번째는 스피시스,
세 번째가 이제 세부 스트레인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모두 적어져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이 세부 스트레인에 따라서 이 유산균의 효능과 네, 기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WHO에서도 네, 유산균을 적을 때, 표기할 때는 이 세부 스트레인까지를 함께 적을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산균을 급여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집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산균을 한번 먹여보겠다. 진짜 최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산균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고양이는 뭔가 싫은 걸 반복하고 억지로 했을 때 결국 트라우마가 생겨요. 뭐 습식, 간식 이런 거에 섞어줬는데 아이가 정말 쳐다도 보지 않고 싫어하는 경우에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준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가 음식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거식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한 가지 방법은 네, 유산균을 아주 소량, 아주 극소량을 섞어서 아이한테 급여를 하고 양을 정말 서서히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일정량 이상에서는 무조건 아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급여는 그 양 이상을 하시면 안 돼요. 또는 도저히 극소량만 넣었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네, 섞여서 먹이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캡슐형 유산균제를 네, 충분한 약 먹이는 교육을 한 이후에 그때 캡슐형으로 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유산균을 급여했을 때 유산균이 자리를 잡는 그 균형을 잡는데 적어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물근변을 볼 수도 있고 변비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2주간의 기간 동안 양을 조금 줄여서 또는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끊었다가 다시 급여하는 형태로 네, 급여를 하시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도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 유산균제가 잘 맞지 않을 확률과 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말처럼 유산균 급여와 상관없이 아이 몸이 진짜로 장이 어딘가 아파서 그런 문제가 뭐 관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면 유산균 자체를 다른 종류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가 의심된다 이럴 때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아이가 혹시라도 어디 진짜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유산균에 대해서 정보 알려드렸는데 유익하셨나요? 네, 고양이에게 유산균은 많은 이점이 있다. 자, 유산균 이렇게 좋은 점 많잖아요. 대신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양이가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잘 찾으셔서 네, 우리 고양이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